인베 갈 거이? 아니 근데요 아까 저 말하는 여자친구요 걔가 여자친구가 원래 없는데 그럼 저 말하는 여자친구도 허구의 인물인데 왜 민감하게 구셨어요? 없는 사람인데 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임마 저마 그럼 앞으로 제가 저마 써야지 이 말 하면 안 돼요? 금치고예요? 그러다가 저 말 많이 하는 BJ인데 한 개 두 개 챔피언들도요 원래 저 모든 챔피언 다 했는데 한 개 두 개 봉인하다 보니까 20가지로 줄었거든요? 110가지 중에 저마요 저마 쓴다고요 오빠 제가 저마가 되어드릴게요 제가 들었어요 제가 헬스 왜 했는데요 제가 쓸 건 제가 들어요 됐습니다 여명천사님 스틱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초반부터 좀 거세게 난 원딜이니까 원딜이 2점을 살려서 초반부터 거세게 한번 라인전을 주도해보겠습니다 자 Q까지 한 방을 맞는다면 두 방을 쳐서 그것을 돌려주는 게 해물파전의 바로 전매 특허 운영법이죠. 자, 저 팀 미니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못 피하면은 가서 때리세요 나도.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무빙이 조금 모자라지만 복수심만큼은 챌린저 못지않기 때문에 오케이 좋다 아주 좋다. 이거 한번 Q 맞으면 잡을 수 있다. 오케이. W가 떴다 이거지. 아마 첫 게임은 나한테 올 거야. 보통 이제 원딜 같은 경우에는 몸빵이 약하다는 인식이 있고 그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일로 오거든. 맞다. 저거 패시브 있구나. 여러분 그럼 패시브 때문에 안 죽어요 자크처럼? 안 죽어요 쟤? 싸도? 쟤 한 번 안 죽죠? 아 맞네. 그래서 저렇게. 당당했구나. 어쩐지 뭔가 필살기를 감추고 있는 것 같더라고. 오케이. 자 CS 지금 보세요. 6개 13개 게이드. 자 미니언이 다 먹기 전에 그때 CS를 보는 게 제가 상대편보다 미니언을 많이 먹었다는 그런 심리적인 만족감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적팀이 CS를 먹기 전에 그 전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한 방 맞춰주고 좋아. 좋아 이렇게 초반에 뜨거운 맛을 보면 사람이 정신이 확 들거든요. 마치 자고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자 그브가 오고 있어. 그브 오케이. 자 지금 그레이브즈가 라인을 밀어주는 건지 CS를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라고 담대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좋아 일단 공속범 두 개를 사지. 그리고 물량은 난 더 사서 그 다음에 다시 탑으로 복귀하자. 가자.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아깝네. 둘 다 개피네. 이건 더블킬을 와 더블킬 할 뻔하셨네. 까비라면서 하늘에 있는 말자아를 위로합시다. 뭐야 이 친구 아프리카 황소 간지? 아프리카 좋아하는 친구구나. 어? 동질감이 느껴지는군요. 좋아 이 정도 이유라면 로밍을 한 번 정도는 갈 이유가 충분한 것 같다. 자 이런 거 한 방, 두 방, 내 거. 한 방, 내 거, 니 거. 자, 하나씩 나눠 먹으세요. 내 거, 내 거, 내 거, 니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좋아. 자,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 먹으세요. 밀죠. 아무래도 집에 간 것 같으니까 지금은 미는 타임입니다.
아무래도 탑베인이기 때문에 약간 탱키한 아이템을 갈 거예요. 너무 원딜처럼 몸 안 가고 딜템만 와장창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탱템도 가줄 겁니다. 자, 일단은 패시브 빼고 패시브 빼주고 여기서 잘 보세요. 점화 걸어놓고 자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좋아. 앨리스가 지금 팔쪽 보행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플레이하셔야 돼요. 어! 너 뭐야! 누가 내 자신이 나한테 보낸 메시지구나. 이런 세상에 도망가야겠군. 남들이라면 믿지 않지만 난 내 자신을 너무나 믿으니까. 자 미니언을 남겨두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와 초반에 공속검 두 개를 사가지고 뭐가 될지 모르겠다. 당근 먹으면서 생각해보자. 좋았다. 이것도 하나 가지고 간다. 고고고! 잘하는 데님! 별풍선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는 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일단은 보자. 저거는 유령무기 가면 되고 당근검은 스태틱의 당검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얼망도 가야 되고 무대도 가야 되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 공속에 좀 주력적으로 공속을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트록스는 궁극기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강화하는 거였나? 상타 공포를 느껴라. 아! 야 이거 제가 사실은 아트록스가 오는 타이밍에 불러가지고 한 번 더 숨는 타이밍을 보려고 했는데 저 친구가 그걸 예상이라도 한 듯 전멸로서 화답합니다. 이거는 박수 칠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아는 자라면 지금 박수를 치고 있겠지. 와 너무나 잘이다. 훌륭해. Very nice. 나의 라이벌로 인정한다. 나랑 충분히 같은 라인에 올 수 있는 친구야. 널 인정하겠다. 간다. 나샷까진 하지 마세요. 제가 죽은 거를 박수 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 친구 잘했다고 박수치라고 했지 제가 죽은 거에 대해서 네? 저 사람 편을 들지 마십시오. 오케이 한 방에 안 죽나? 하지만 나에겐 공속이 빠르기 때문에 그 이점을 이용해서 한 방에 먹어주마. 딱! 좋았다. 이 정도면 만족이야. 다음에는 대만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베인이 됩시다. 이거 하나 먹어주고 그 다음에 바텀이 어떻게 돼가고 있지? 미아피 하나 한번 치고 제가 한번 죽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제가 죽일 타이밍이에요. 누가 봐도 제가 죽을 타이밍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못 잡는다 그러면 저 친구 되게 야비한 친구야. 한 번씩 오고 가고 하는 거지. 이 게임은 바둑 같은 거 아닌가? 하나 먹고 아트록스가 지금 궁이 없을 텐데 나는 궁이 빨리 돌거든요. 패시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앨리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드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미드에 있네. 지금 얼굴이 보이네. 오케이 와딩 하나 해주고 앨리스 오기 전에 구르기는 지금 쓰지 말고 아트록스가 저걸 쓸 때 여기 오케이 자 패시브가 돌기 전에 잡았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왔다갔다 했는데 이번부터는 룰을 바꿀게요. 이제부터 바둑이 아니고 그냥 게임이야. 바둑 뚫고만 그냥 바둑을 더 게임하지 말고 간다. 지금부터 그냥 게임이다. 간다. 규칙을 전환하겠다. PF 하나 갈까요? 열정의 검. 열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이지. 좋아. 열정도 재능이란 말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열정은 노력으로도 가능하지만 재능으로도 가능하죠. 전 둘 모두를 갖추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 와 진짜 제가 게임하다가 흠칫흠칫 놀라거든요. 자꾸 모니터가 코가 모니터에 닿는 거야. 그게 뭐냐? 빨려 들어갈 정도로 100% 집중하고 있다. 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성 친구가 지금 이런 집중하는 저의 모습을 본다면 분명히 반할 겁니다. 집중하는 남자는 아름답기. 오케이. 자, 혼쭐 났습니다, 저 친구. 한 방, 두 방 치면 둘러서 먹어보죠.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팀 오고 있어요. 자,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먼저 가는 우를 범해선 안 됩니다. 이 탑라이너가 망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우리 정글러 오기 전에, 야, 이거 패시브까지 뺐다. 대박이다. 자, 패시브 빼주고요. 여기서 바로 적궁 써줍니다. 적궁 써주고, 점화 걸어주고, 쿨까지. 나이스. 좋아. 미드가, 앨리스가 미드에 있으니까,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마세요. 나눠 먹으세요.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고, 치를 양보해주고, 몸빵까지 해준 그레이브즈 친구기 때문에, CS를 좀 나눠주세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서 아이템을 하나 구입하고, 스태틱부터 구입을 하죠. 원래는 유령무이 구입하는 게 옳겠으나, 하지만 제가 아까 당근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거 칼에다가 못 넣는 모형 당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태틱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 미드로 다시, 아니, 탑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합시다. 위험한가? 모르가나가 위험했구만. 우리 팀 상당히 잘하고 있어. 3킬. 001, 012, 436. 오케이. 어우, 잘하네. 말자가. 말자가 아까 더블킬을 할 뻔했는데 죽었잖아. 거기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는데, 말자 자기지.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그때 베인에 마치 하늘에서 두 줄기 빛 같은 위로를 통해서 저 친구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나봐. 놀랬나봐. 나는 놀래키려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 잘 커서 벌어진 해프닝이구나. 좋아. 앨리스가 이 정도면 올 때가 됐어요. 왜냐면 분명히 아트로스가 3살 영철이처럼 칭얼칭얼 걸 때가 됐거든. 앨리스님 빨리 와주세요. 전 그걸 알기 때문에, 아트록스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약간 살이면서 타이밍이 왔을 때 노리도록. 바텀에 있네. 오케이, 좋아. 도착하려면 약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여유 시간 동안 아트록스를 신나게 패보도록 하겠습니다. 흠낫을 빨리 가야겠다. 저 큐짤을, 나는 저 큐짤 무조건 피할 수 있어. 이거는 너무 교만한 거고, 이걸 피할 생각하지 말고 그만큼 피읍을 통해서 단 체력을 복구할 생각을 해야 돼. 흠낫을 가야겠어. 흠낫. 저거 Q가 아니고 E예요. 알아요. 아는지 모르는지 여러분 테스트했는데 통과. 여러분은 입로랄 자격이 됩니다. 통과. 제가 그것도 모를까봐요. 저희 냉장고 열면 아트록스 3개 있어요. 저 아트록스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집에 가서 흠낫 사야지. 오케이. 다쳐맞네. 다쳐맞아. 맛깔스러운 표현 감사합니다. 다맞네 이러면 뭔가 맛있지가 않아 표현이. 근데 다쳐맞네 그럼 뭔가 타격은 팍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말 재밌게 잘하시네요. 저도 벙어리 재밌게 잘 주거든요. 한번 받아보실래요? 여러분들 벙어리 받고 깔깔깔깔 웃게 될 겁니다. 어? 이거 타워가 왜 이래? 이거 뭐요? 타워 왜 개피요? 누가 이랬어? 누가 타워에 흠집냈어? 내가 이거 애지중지하던 녀석인데. 어? 오케이. CS가 103개. 여기다 와디가 나고. 좋아. 나도 그러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타워는 타워. 나도 받은 대로 갚아주마, 아트록스야. 좋아. 이 정도 갚았으면 됐지. 내가 여기 있으면 아마 아트록스가 저랑 멀리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격공각을 알아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각을 잘 보도록 하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큰 걸 놓쳤지만 작은 걸 갖고 왔기 때문에 대탐, 아니 소탐 대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벽궁 평타 한 방, 투 한 방, 한 방 넣고 뒤로 잠깐 빠져줍니다. 자, 킬각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오케이. 화면 자꾸 끊기는데 저만 이런가요? 네! 특별한 경험을 하고 계시네요. 어? 그렇지, 와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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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눈이 멀었구만, 복수해. 좋아. 자. 현명한 타워 컨트롤을 통해서 아트록스를 잡아내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좋아. 방제 안 보셨습니까?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피지컬 팍팍 뿌린 긍정 롤세상이라고. 오늘은 그냥 긍정 롤이 아닙니다. 피지컬 팍팍 뿌린 자극성 가득가득한 플레이로 자극을 해드리죠. 이거 탑베인 좋네. 별론 줄 알았는데 되게 좋은데? 여기서 아이템 선택을 잘해야 돼. 이미 흠낙 갔으니까 빌드어터 가는 게 좋겠다. 아이템 선택 굳이다. 좋아. 그리고 여기서 쿠키 팔아. 쿠키 팔아. 이제 이런 거 안 먹어도 돼. 좋아. 보고만 있어도 배부른데 무슨 쿠키까지 먹어. 배 터져 그러다. 큐 하나 올리고 가자. 1번에다가 이거 넣고 에어컨 꺼야지.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겨울에도 에어컨을 키거든요. 이제는 괜찮아. 이젠 감정적으로 해도 돼. 그 정도로 잘 컸습니다. 좋아. 놀이기구 한번 타주시고. 좋았습니다. 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나이스하네요. 오케이. 좋아. 이게 뭐냐? 탑이 사실상 사람으로 따지면 팀의 얼굴이거든요? 얼굴이 잘생기니까. 몸통하고, 다리도 길고, 다 잘생겨지는 거지. 좋아. 좋아. 아트록스가, 보통 아트록스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이 숲을 속에 숨어있어요. 그걸 잘 파악을 하시고 아트록스의 습성을 잘 파악을 하신다면 아트록스 잡는데 더 용이할 겁니다. 좋아. 앨리스가 올 때가 됐는데. 앨리스 바텀에 있네. 그러면 이번에 한번 아트록스 잡아보자. 빌지어터까지 있기 때문에 큐만 조금만 아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미니언 한번 보내고. 좋았다. 이거 됐다. 와, 뎀지바. 뭐야? 왜 이렇게 짧아? 하지만 짧아도! 아무리 나한테 짧아도 내 기준이지. 너한텐 길지. 좋아. 뭐야, 이건? 이마! 잡아! 죽이세요!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명분이 생겼습니다. 이 명분을 찾으려고 탑에만 머물렀습니다. 드디어 명분이 생겼습니다. 르블랑을 잡을 명분. 미드로 진출하겠습니다. 미드로 진출합니다. 간다. 드디어 미드 진출인가? 가봅시다. 뺄 때는 빼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출렁거리는 너의 팔뚝살은 뭐야? 뺄 때 빼라며. 너도 지키지 못하는 것. 우리 같이 빼보자. 가자. 잠깐만. 내가 탑 라이너지만 현재 원딜은 여기 있고 레드는 지금 나왔으니까 내가 레드를 한번 먹는 게 이 레드의 순환을 돕는 게 아닐까? 레드는 5분에 한번 나오는데 최소한 저 사람들이 레드에 오기까지 3분이 걸리니까 그러면은 레드를 한번 내가 먹어서 이것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이득이 아닐까? 맞다. 그렇다. 진짜 현명하다. 이러다 챌린저 가겠다. 좋아. 정글은 순환하는 거니까요. 자기 합리화라뇨.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여성분이세요? 왜 저 그렇게 부르세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저 쉽지 않습니다. 라인전 보면 모르세요?
제가 쉬웠다면 아트록스에게 벌써 몸져 누웠겠지. 날뛰고 있습니다. 좋아. 김한샘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이장계님 또 벌써 8개 선물, 칙총님 1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제가 베인을 하다 보니까 넘나 집중해서 별풍선 주시는 걸 모르고 있었구나. 근데 막 게임 엄청 집중해서 하는데 별풍선 잃는 그 자체가 잔악계지. 이것은 해무리의 국명정대한 마음이 빗대어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아트록스는 다 빠진 줄 알 거거든요. 그 허점을 노려가지고 한번 잡아보죠. 아마 아트록스가 여기까지 올라올 거야 이번에. 아 근데 미드 합류를 간다면 안 올라오겠다. 합류 갔구나. 오케이 그럼 한번 밀어. 안 갔네. 이거 아닌가? 아! 아 이번에 패시브를 뺏어내는데. 어? 위기에 빠졌구나. 당했습니다. 복수할 차례. 간다. 어디 있지? 여기 숨었군. 이쪽으로 갔군. 여기 꾼 찾았습니다. 모두가 르블랑을 찾을 줄 알았겠지만 제가 찾는 건 아트록스였습니다. 아! 저는 저거 몰랐는데. 미드 보면서 CS 먹고 있었는데. 아, 이 친구 마치 뉴욕 브루클린에서 아침에 연간 신문을 보고 토스트와 블랙파스트를 먹는 멋진 미국 신사처럼 세상에 CS를 먹으며 미드를 보고 있었고 미드의 경치를 분위기를 아는 친구야. 도망가. 집에 가자. 집에 가서 BF 대검 하나 사야지. 이젠 좀 댐딜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집에 가는 나를 가만히 안 둬. 이것까지 밀고 그 다음에 갑시다. 집에 가자. PC가 버퍼 있으면 뭐가 문제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컴퓨터 한 대 구매하세요. 추천은 안 할게요. 그냥 님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 굿. 오징어 씨. 와 오징어 씨 얼마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징어 이 녀석 학살 중입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열심히 싸웠으면 다리가 세 개밖에 안 남았네. 적에게 다 뜯어 먹혔나봐. 오 잡았어. 아마 큐 돌 거야 또. 오케이 여기서 한번 만약에 여기서 집에 간다 이 친구가 내가 잡는다. 아 가비 먹어. 고마워. 베인의 가치를 아는 팀원들이구만. 어? 베인의 가치를 알아. 원딜에게 모든 것을 양보해주고 있어. 아 내가 이용해야 될 자원인데. 괜찮아 지구는 돌고 저것도 도니까 모든 것은 자전한다. 좋아. 준 시스템 사면 리얼 호갱. 맞습니다. 준 시스템 사면 리얼 호갱. 호랑이 호자를 따서 호랑이 같은 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 시스템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정글러들 특히 호랑이 같은 갱을 원하신다면 정글러 특히 준 시스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간다. 탑으로 이동. 자원을 이용해서 빡! 좋았어. 번개 충격. 이인세리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아, 나는 공속이 빠르고 얘는 공격력이 세가지고 아, 또 놓쳤어. 아, 잘 먹네. 얘 옆에 있으면 안 되겠다. 평생 2인자로 남을 순 없지. 다른 곳에 가서 1인자가 되자. 좋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내려올 때 저 여기밖에 없잖아. 제압되었습니다. 아, 내가 점화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한번 잡을만 한데. 아! 야! 아, 안 죽어! 불타라! 불타라! 새끼 거미까지 다 죽어라! 아하! 아이, 까비, 까비. 아, 까비, 까비. 차차 좀 빠세! 콱! 피하고! 피하지 못하면 나에게 남은 건 죽음밖에 없지. 인정합니다. 나의 무빙이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안 돼! 오지 마! 도망가! 오지 마! 어, 안 맞았다, 에어버. 다 잡겠는데? 지존 세다, 그레이브즈. 다 잡는 거 아니야? 와! 와! 다 잡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빨리 뽑기 뽑을 것 같은데? 빨리 뽑기 뜨는데? 오, 개굿. 우리 팀이 왜 이렇게 잘 되나 했더니, 그레이브즈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었구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었어. 그브템이요? 똑같이 따라하시게요? 그러면 안 보여드려요. 그러면 안 보여드려요. 같은 편이 상처받게 할 순 없지. 그럼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제발 따라하지 마세요. 플레이를 따라해야지. 왜 아이템만 따라합니까? 그건 잘못된 모방입니다. 플레이를 따라하세요. 플레이를. 좋아. 궁 하나 올리고, 어, 드래곤 같이 먹자. 오케이. 바이게도 먹을까? 어, 나 레벨 16이야. 미드라이너보다 2레벨이나 높아. 개쩐다. 같이 가요. 와하! 좋아. 자, 새로운 시즌을 맞아서 나온 폭발하는 씨앗을 통해서 완벽히 넘어가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한방 한방 변하면 이득인데. 범위 피해주고. 폭박이나 거미줄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해머리형 수은 사봤자 안 쓰셔서 안 사시는 건가요? 수은은 실버에서 골드에서는 안 사요. 어차피 그들의 마음을 제가 정확히 알거든요. 그건 잘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곳에 3년 가까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쓸지 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수은을 사지 않는답니다. 좋아. 이거 미리 까놔야 돼. 내가 패시브 쓰면은 보이니까. 궁극기 쓰면 보이잖아, 투명이. 마나 없는데? 빠세! 내가 먹었지롱! 오케이, 아트로스도 잡았고. 아, 나 아까 몸빵 좀 갈라 그랬는데 몸빵을 또 하나도 안 갔네. 근데 세 번밖에 안 죽은 거야? 개쩌는구만 이거 해물이. 어? 해물이 개쩌러. 마치 해물이 등에 있는 활이 그냥 활이 아니고 공성 병기처럼 느껴지는구만. 쌍당 있어. 좋아. 좋아. 오케이. 어, 와딩 하나 해놓고 오는 사람 없으면 조금 패다 가죠. 킹크스도 왔네. 그럼 빠지자.
괜히 이거 투은 없기 때문에 잘난 척 하다가 죽을 수가 있어. 어, 레드다. 레드 먹고 가야지 다시. 아무나 먹으면 어때? 원딜이 3명인데. 하하하하.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인 빨리 밀고 끝내자 이번 판. 적 팀의 고통을 덜하게 해주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판은 아 손쉽게 승리를 거두고 두 번째 판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딜량 좀 볼까요? 딜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번 판에 딜러는 타이밍이 많아가지고 베인 챔피언으로 S- 등급 이상을 받아 송년도 6 토큰을 획득했다고. 아씨, 이게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내가 S-야? 라이어 코리아 이거 채점하는 선생님이 누구야? 엉터리구만. 엉터리야. 무슨 내가 S-야? S+지. 장난하나. 오케이. 아, 그부가 S+ 받았구만. 적은 내부에 있었구만. 나의 S+를 받지 못하게 한 적이 내부에 있었어. 적들에게 팀워크를 주자.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